오, 울린 거 아니야? 울었어. 얘가 무슨 거야? 엘바이요. 오, 뜯어버렸다. 등을. 엘바이요. 등을. 와, 장난 아니다, 얘. 등이 뜯었어, 등이 뜯었어. 어, 됐어, 얘 열받았어, 지금. 와, 제발, 제발. 와, 됐어, 얘 열받았어. how can you check? You can get it. The hunting. Oh, to kill the animal. To kill the animal. 손질을 못 잡고 너무 차가우니까. You can't hold this animal because this animal is they have sharp teeth. Big teeth. Very angry. 네가 너무 너무 날카롭고 강해가지고 저 생포를 못한대. 아, 이건 사람. 어, 왜 얼굴 보여?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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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아, 네. 미쳤어. 나 맛있어? It's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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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ice. 근데 뭐 또 이분들의 사냥 문화고 이분들에게는 이게 또 음식이니까. 또 우리가 약간 먹을 수 보니까 이 사람들도 되게 그런 것 같아. 사대. 그러니까 좀 할 거 이런 거 보니까 저 고기를 먹나 봐. 그래, 그치. 그쵸. 응. 그쵸. 응. 저 깊이 들어가 있는데. 나온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엄청 크구나. 엄청 크네. 와. 엄청 크네. 와. 와. 산돼지 같은, 멧돼지 같은 그런 트롤. 이게 지금 어, 비그넛. 비그넛. 엄청 싸납니다, 이거. 기침하던 게. 아. 지금 기침 멈췄어요, 심지어. 야. 이거 들고 이건 다 이거 가방 같다. 내게 네. 어쨌든 가자, 산디. 최대 몸길이 72cm, 최대 몸무게 12kg에 육박하는 대형 설치류 기브넛, 뉴트리아, 아구티, 호주와 친척 지간인 기브넛은 중남미 지역에 널리 분포하며 1년에 두 번씩 번식을 하는데요. 심지어 농작물까지 마구 먹어치우는 졸치 덩어리라 마야인들의 사냥감 1순위입니다. 쫄깃한 식감과 영양까지 두루 갖춰 벨리즈 최고의 요리 재료로 손꼽히는 기브넛.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잡았어요? 잡았어? 깜짝 놀랄 걸 잡았다. 뭐야? 비그넛. 오, 뭐야? 사냥개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뭐야 이거? 기브넛? 기브넛? 기브넛이라고. 근데 여기만 보면 멧돼지 같네. 멧돼지 같네. 털도 그래, 털도. 노루 같기도 하고. 이빨도 세요. 이걸 사냥개가 어떻게 잡았는데? 일단 몸을 지게 아르마딜로처럼 구멍에서 살아요. 개들이 구멍을 찾아내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장부서는 어디가 머리겠다 싶은 데를 파요. 파서 확인하고 머리가 싶은 거. 그럼 있는 머리대로 살아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 너무 싸놓아가지고. 여기서 이거 먹는데? 나이스 미트래요. 베스트 미트. 굉장히 좋아하는 훈련 음식이긴 한데.
완전 패치 탕동.